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금요일 대구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입는 교복 나눔 장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사 10주기 기획 뉴스, 오늘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제대로 추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건축물 옥상과 축사를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지방의 종가 음식이 공동 브랜드를 통해 판매하는 음식으로 단업화를 시도하고 있어 어떤 성과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보이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며 주말인 내일 아침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3도로 어제보다 높은 영상권이고요. 낮 기온은 8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산 등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 또 울진 등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저녁 한때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와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의 기온 영하 4도로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요. 또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새학기 앞두고 자녀들 교복 장만해 주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유명 상표까지 붙으면 한 벌에 2, 30만 원씩 하는 교복값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입는 교복 나눔 장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교복들이 학교별로 놓인 교복 나눔 장터. 문을 열자마자 몰려든 사람들은 알맞은 사이즈를 고르느라 분주합니다. 새 교복을 사려면 한 벌에 2, 30만 원이 들지만 20분의 1 가격이면 충분한 만큼 여러 벌을 구입할 수도 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고충도 덜어줍니다. 일을 하러 다니면서 세탁을 빨리 못 해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뭐 여유분 옷이 있으니까 뭐 비가 온다든가 뭐 이럴 때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대구 남구뿐만 아니라 달서구와 중구 등 많은 자치단체가 새학기를 앞둔 2월이면 교복 나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것이 아니면 창피하다는 인식이 차츰 사라지면서 교복 나눔은 이제 익숙한 풍경. 기증도 구매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물려받기 함으로 해가지고 지 스스로도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돈 주고 사는 거는 편하죠. 편하지만은 일부러 저는 이 길을 택했어요. 우리 선배가 줬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은 부모님 편에서 동복 같은 경우는 30만이 넘으니까 여기서 만원만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또 경제적 부담도 덜고 하니까 이게 홍도가 갈수록 인기가 좋아집니다. 교복 장터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로 지원되면서 자원 재활용과 나눔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803 갓바위 등산로가 많이 달라집니다. 대구시는 갓바위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803 갓바위 돌계단 등산로의 경관 개선 공사를 실시합니다.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경관 개선 공사는 1차로 이달 중순부터 관암사에서 갓바위까지 0.9km 구간에 기존 쉼터 5곳을 확장하고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한편 돌계단을 정비합니다. 2차는 하반기에 시작되는데 시설 지구의 주차장에서 관암사까지 기존의 콘크리트 길을 황토길로 교체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한편 편의시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사업에 선정돼 국비 5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 CCTV, 영상정보 수집장치, 도로안내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구축합니다.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사업이 끝나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운전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192명 가운데 아직까지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10주기 기획 뉴스, 오늘은 지하철에서 희생됐지만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제대로 추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 시립공원 묘지 한쪽에 이름 대신에 알파벳과 번호가 붙어있는 6개의 묘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숨졌지만 끝내 신원을 밝혀내지 못한 희생자들입니다. 불이 시작된 1079호 전동차 옆을 지나다 불길이 옮겨붙은 1080호 전동차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 세 구는 그나마 유전자가 보존돼 두 구는 여성, 한 구는 남성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세 구는 훼손 정도가 심해 아예 유전자 감정조차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이거나 혈혈 단신 가족이 없는 사람, 장기 가출자로 추정될 뿐 이들의 신원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참사 희생자분, 유족분들이 평상시에 오실 때에는 무용고자 묘에도 앉아 조화를 얹어드리고 앉아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안 오실 때에는 참 참담합니다. 참사 이후 연고자일지도 모른다며 확인을 요청한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르지만 모두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전자가 확인된 세 구에 대한 정보를 복원하고 있지만 유전자 정보 대조를 문의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무연고 시신이나 유골은 감회장한 뒤 10년이 지나면 화장할 수 있지만 이들은 당분간 이곳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 단체하고 협의해서 강계 법령에 의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장이나 합동 매장하는 것을 한 7월경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들에게 돌아갈 2억 4천만 원의 배상금은 주인이 없어 국고로 귀속된 상태입니다. 국민성금에서 배분되는 2억 2천만 원의 특별위로금도 연말까지 시금고에 복원하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구시가 협의를 거쳐 다시 결정합니다. 참사 당시에 참혹한 죽음에 이어서 숨진 뒤에도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대구 지하철 참사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유람동의 세라믹 창고에서 불이 나 연면적 3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에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1층 문구점 내부 8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면서 건물 2층에 있던 학생 2명이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펜션에서 난 화재 원인이 선풍기라면 선풍기 제조업체가 펜션 운영자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선풍기 제조업체가 청도군의 모 펜션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보존제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펜션 운영자에게 7,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 수사 결과 선풍기에서 발화한 흔적이 있고 선풍기 내부 배선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기 있는 영역이어서 원고의 배상 책임이 있지만 선풍기 사용일자가 8년이 넘는 점 등을 미뤄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풍기 제조업체는 지난 2010년 8월 청도의 한 펜션에서 선풍기 합선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운영자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290건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피해는 14명으로 한 해 전보다 9명이 줄었고 재산피해는 약 17억 원으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피해 가운데 절반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경북소방본부는 단독주택의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태양광 발전은 초기에 대지나 임야를 이용하다 산림훼손 논란을 빚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건축물 옥상과 축사를 활용하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특히 축사를 활용하면 설치 비용이 30% 이상 절감돼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 활용도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초 국내에서 처음으로 축사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지붕 전체를 뒤덮은 태양광 모듈이 100가구가 쓸 수 있는 시간당 100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한 전에 월 평균 500만 원씩에 판매돼 5년이면 손익 분기점을 넘어 이후 20년 넘게 매달 500만 원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셈인데 모듈 설치로 여름철에는 축사가 더 시원해져 사육 환경도 좋아집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농가 농의 소득으로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지만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관련 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나지 않는데 국내 축사의 70%가량이 여기에 해당해 농가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이미 진흥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축사가 정상의 허가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붕미를 활용해서 전기 설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없거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인허가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는 말은 맞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재생 분야라든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외를 한다든지 단속 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이 없답니다. 또 수억 원의 초기 투자를 위해선 농협 대출이 필요한데 농협 측이 태양광은 농업 분야가 아니라며 신용 보증을 서주지 않아 자금 마련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힘든 축산 농가도 살릴 수 있는 축사 태양광 발전이 현실성 없는 법과 제도에 묶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식경제부와 대구시가 지원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전자책 제작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출판기획서 공모에 접수된 19편 가운데 전자책에 적합한 대구사진 80년 영선모세서 비엔날레까지 등 콘텐츠 3편을 선정해서 제작지원을 통해 이번에 전자책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전자책들은 오는 19일 네이버 북스와 인터파크, 교보문고 등 시중의 인터넷 서점 19개사에 출간될 예정으로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 의욕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는 2011년 500억 원에서 지난해 800억 원, 올해는 1000억 원 규모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 대구와 경북지역 금융기관들의 수신과 여신액이 전달 증가액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지역금융기관의 수신액은 전달보다 1조 2,838억 원 늘어난 136조 8,300여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증가액 5,872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여신도 6,765억 원이 늘어난 99조 9천여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00억 원가량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수신은 수시입출식 예금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여신은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중에 먹는 음식에만 머물던 안동지방의 종가음식이 공동브랜드를 통해 파는 음식으로 산업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종가음식의 산업화가 어떤 성과를 보일지 기대됩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의 대표적 특징의 하나인 봉제사 접빈객. 즉 집안 제사를 잘 모시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종가에는 수은 잡방과 음식 디미방, 온주법 같은 음식 관련 고서적이 전래되고 가양주 등 특색 있는 음식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종가 음식이 국내 처음으로 산업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안동 종가 음식 산업화 사업단은 종가 음식 자료 조사와 함께 사업화가 가능한 음식을 선정해 세부 레시피 개발에 나선 데 이어 종가 음식 스토리텔링 발굴에도 나섰습니다. 예, 저희 사업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지원 개발하여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식재료 공급 관리 저장고와 종가 음식 교육 체험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안동 종가 상차림과 안동 종가 근진국수, 안동 비빔밥은 앞으로 예미정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통한 공동 유통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안동 서주와 강고등어, 안동 식혜, 버버리 찰떡, 안동 참마 같은 기존의 안동 특산품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미전 그 브랜드가 다양한 그 파생 산업을 할 경우 지역 종가를 중심으로 음식 산업을 창출해 지역 경제의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먹던 종가 음식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어떻게 고급화시키고 대중화할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 외진이 종가 음식을 한눈에 보고 맛볼 수 있는 종가 음식 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유교음식 산업화의 성공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제4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으로 김정태 박사가 선임됐습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어제 제4대 연구원장으로 김정태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3년입니다. 김정태 신임 원장은 전북 무주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2년부터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해오다 상무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 11주년을 맞아 축제 주제를 공모합니다. 조직위는 올해 19세기 오페라 양대산맥인 작곡가 베르디와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바그너의 탄호이저를 무대에 올리기로 하고 관련 주제를 공모합니다. 공모는 다음 달 3일까지고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한 명에게는 올해 축제 모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골드패스 두 장을 줍니다. 지금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의 대구가 8도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 일시적으로 추워지겠습니다. 반짝 추위에 그치겠지만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울진 등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저녁 한때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이 점차 찬 대륙고기압 세력이 확장하며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영상 3도, 영천 영상 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현재 기온 2도를 가리키고 있고 북부 지역 낮 동안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10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스키장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에 대비해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